자, 이번 시간엔 천자문 6강 제도 문물의 정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육제도니 뭐 있겠죠? 교육제도, 그다음에 정치제도 뭐 이럴 때도 이 제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한자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읍도 그러네요. 벌써 도읍도. 자, 도읍은 뭐 정비는 저기 이제 그러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성이라든가 이게 도시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도읍도 도시 이 도시도 맞아요. 이 도읍도 이 도읍도 그다음에 고으읍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작아지죠. 규모가 작아지죠. 고으읍 그다음에 빛날과 여름아 또는 클라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이 화와 이 화와는 중국의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빛날화, 또 여름화, 이거는 화와는 중국의 다른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읍도, 고으읍, 빛날화, 여름화, 그다음에 동력동, 그다음에 선역서, 이 두위 서울경. 자, 중국은 역사를 중국 역사를 보면은 동쪽이 수도인 경우가 있고, 저기는 서울경자죠. 이 서울경자가 동쪽이 수도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이 수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역사 공부해야 되는데, 서쪽이 이제 수도인 경우는 아마 장안, 그 다음에 동쪽인 경우는 낙양. 뭐 이렇게 이 수도를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왕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갔다, 어떤 왕조에서는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도 뭐 동안, 서한 이런 것처럼 나라도 어떤 경우는 중간에 수도를 이동하면서 이제 동안, 한, 뭐 서한 이런 식으로 바뀐 것처럼 동서의 수도가 두 군데가 있다. 어쩔 때는 동쪽이, 어쩔 때는 서쪽에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동서이경, 동쪽 동력동, 선역서, 두위, 서울경. 그다음에 등대. 매망, 얼굴면, 난면이죠. 자, 얼굴면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 본다는 거예요. 면대면. 우리가 면대면 한다고 하죠. 면대면. 대면한다.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면. 대면한다 할때 얼굴을 마주 보고 한다. 즉, 얼굴을 마주 보고 낯을 보고 한다. 그래서 등배는, 매망은, 자, 매를 등에 지고, 우리가 배산 임수 할때 배산. 배산 임수, 그렇죠? 산을 등지고 그다음에 물을 마주하고서, 그렇죠? 그래서 배산 임수할 때 이렇게 씁니다. 등배자, 그다음에 매망자, 산이란 뜻이겠죠? 산을 뒤쪽에 북망산이죠. 북망, 우리가 이제 북쪽 가면 죽음은 어디 가나 할때 북망산 할때 망자 그 산인 것 같아요. 북망산. 뒤쪽에는 북망산이 있고, 앞면, 앞에는 강 이름 낙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낙수, 강 이름 각, 이강 이름 강, 락, 이런 낙천이 있고, 그 다음에 뜰부, 이제 우리 부력이라고 하죠. 물에 뜨는 거, 그 뜰부자, 그 다음에, 위수위자, 강 이름인 것 같아요. 위수위라고 하는, 위수광이라고 하는 그 위수위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할 거, 그 다음에 통할경. 이제 중국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만 우리가 공부할게요. 자, 뜰부, 그 다음에 위수위, 그 다음에 의지할 거, 그 다음에 통할경. 이런 그냥 한자만 공부하고 갈게요. 지명 이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책을 공부하거나 뭐 그럴 때 나오면 그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어쨌든 뜰부, 위수위, 의거할 거, 통할경, 집궁, 큰집전, 설일반자, 답다불자, 궁전. 우리가 궁전은 많이 알죠? 이 궁전, 궁전. 그 다음에 설일반자. 그 다음에 답다불자. 답다불자는 좀 크게 쓰면 이렇게 돼요. 나무목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좀 복잡하죠. 답답을 울 빽빽할 울 그 말에 빽빽한 울창한 할 때 이 울자가 빽빽할 울 답답할 울 그 울자입니다. 그래서 궁전 반 서리 큰 집궁 큰 집전 그 다음에 서릴반 답답할 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랑로 자 우리가 이제 뭐 옛날 뭐 춘향 가도 보면은 이몽여행과 다락이 올라가죠. 맞나요? 그때 다락이라고 해야 되나? 다락은 이제 일종에 보면 그 집 안에 있는 그 누각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좀 약간 한층 반 정도 된 높이 있는 그런 다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락루 그다음에 볼관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날비 그다음에 놀랍경 놀랍경 다랑루 볼관 날비 놀랄경 뭐 궁전 가운데 있는 물견대는 높아서 올라가며 나는 듯하시 놀라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자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다랑루 볼관 날비 놀랄경 그림도 백길사 그림은 베낀다 그 다음에 날짐승 금수 자 여기서는 그냥 그림도 백길사는 그냥 하나하나 배우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써보면 될 것 같고요. 금수 이제 우리가 금수만 또 못하다 할 때 그 금수입니다. 짐승이란 뜻이죠. 그래서 금수는 금 개견자입니다. 그래서 금수는 날짐승 금 날짐승 속에서 금수 금수만 못하다 그리고 뭐마다 짐승만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수. 그 다음에 그림화 도화죠. 도화 위로 보면 그림도자 저기 그림화자죠. 그래서 도화서라고 조선시대에 이 그림을 그리는 관청을 도화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원 장승업 장승업 호가 오원이죠. 그래서 이 화가들 이 뭐 신윤복이라든가 그런 화가들이 있는 그 궁전 그 소속되는 게 도화서. 그다음 아이 그림도자 그림화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채색채 그다음에 신선선 신성할 영 어떤 그림이 굉장히 신선과 신령스럽게 그려져 있다. 채색이 그런 의미 같아요. 그림이 그림의 채색이 신선하고 신령스럽게 생겼다. 요건 어디 가서 보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사찰에 가면 이 절에 가면 이 산신각이라고 하나요? 삼성각? 산신각에 가면 있나요, 이게? 산신각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각. 이렇게 쓰면 산신을 그 산신각 같은 데 가면 색깔들이 굉장히 사찰에 있는 그림도 색깔이 굉장히 이런 색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림아자, 채색자, 신선선자, 신령영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력병 이제 우리가 동양철학에서 이 병화라고 하거든요. 병화 이때 병이 화는 분명히 뜨거우니까 남쪽이겠죠. 그래서 남력병자 병화 집사 집이죠. 겹방 10개. 그러니까 남쪽 집에 옆에 열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자 각자만 공부할게요. 밑에 해석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그냥 우리 여기서는 한자만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겹방 10개. 10개. 그다음에 갑 갑옷갑 우리가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그렇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때 이 갑옷갑들은 천간이죠. 이것도 병도 천간이에요. 무도 천간이고 그렇죠? 이 경금도 천간이고 다 이 천간이 10개 천간을 얘기하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에 지 천간을 뜻하겠다지만 여기서는 갑은 갑옷갑을 말한다. 갑옷갑. 그 다음에 휘장장은 이제 전쟁터에 가면 이게 막 두른 거 있죠. 띠 그런 것 좀 되고 그 다음에
대답할 때 되는데, 대면할 때 대자도 이렇게 쓰죠. 대하다 할 때 대. 그 다음에 기둥령. 자, 이게 찰령이죠, 찰령. 찰령인데, 기둥과 지붕 사이에, 바닥과 지붕 사이에 나무로 있는 거니까 기둥령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둥령. 휘장장 대답할 때 기둥령. 그 다음에 베풀사, 자리연, 베풀설, 자리석. 자, 자리를 열고, 자리를 베풀고, 자리를 베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베풀사. 베풀사. 베풀사, 그 다음에 자리연, 베풀설, 그 다음에 자리석.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다는데, 이 자리, 연애를, 자리연, 연애를 베푼다 할 때 이 연자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베풀고, 베풀사, 자리연, 베풀설, 자리석. 그 다음에 붓고, 붓고, 그 다음에, 자, 북은 우리가 아끼죠? 아끼죠? 붓고, 그 다음에 비파. 비파슬. 불치는 이제 우리가 그 필 같은 거죠. 불 때. 그 다음에 생강, 황, 아, 생황생. 생황생. 생각에는 생황생. 생황생. 그래서 불, 붓고, 악기죠. 악기. 북, 때리는 거, 타악기. 그 다음에 비파. 그 다음에 불치, 생황생. 이 악기 관련된 거니까. 베풀사 자리연, 베풀설 자리석. 그러니까 뭐 여러 신하들을 뭐 베풀어서 연애를 베풀면서 자리에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장구도 치고 비파도 듣고, 그 다음에 생황도 불고, 뭐 이렇게 이제 어찌됐던 그 연주, 그러니까 연애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붓고, 비파슬, 불치, 생황생. 그 다음에 오를승. 오를승, 뜰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개전 오엽, 오동나무 잎. 그러니까 뜰게 앞에 개전 오동나무 오엽. 이 추성, 추향, 추형인가요? 그렇게 됐죠. 이미 뜰 앞에 오동나무 잎이 벌써 가을의 향을 내는구나. 그때 뜰게자 배웠죠? 뜰게. 그 다음에 나패. 자, 드릴납, 바칠납, 패.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천자문 한자만 공부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 같은 천자문 보면,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단이에요. 그냥 외부에 있는 계단. 그러니까 일반 신하들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폐하. 자, 폐하. 그쵸? 그 뭐냐면 이거는 약간 임금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섬돌폐. 이게 어쨌든 이 폐하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전하는 이렇게 쓰겠죠? 아까 궁전, 그, 큰 집전이었죠. 큰 집전. 궁전할 때 전하 이렇게 쓰겠고, 폐하 할 때는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 폐자가 섬돌 폐자다. 그래서 이 섬돌이 임금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단계자, 뜰계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곡갈변. 곡갈변. 곡갈변이 아마 이, 그, 우리가 저기 모자 같은 걸 말해요. 예컨대 조지훈 스님의 승부라는 거기 보면 곡갈이란 말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거 말하는 우리가 모자를 말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구를전. 구를전 앞에 차죠. 수레가 굴러가는 거고, 곡갈이 구른다. 그 다음에 의심할 의. 의심할의 별성. 곡갈이 굴러서
표를 의심한다. 이 설명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즉 고깔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옛날 그 모자에 치렁치렁 이게 그 매달려 있는 구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깔, 그 관에서 번쩍이는 구슬이 벼랑간 의심할 정도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친 어떤 해석인 거고. 어쨌든 여기는 우리 한자 하나씩 보면 고깔변, 구를전, 의심할의 별성. 이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우 또는 오를우의 오른쪽우 통할통, 넓을 광, 안내. 요 위 글자는 많이 여러분들 배워서 아실 거고, 왼자, 통달할 자, 도달할 때 돌 자. 우리가 뭐 어디 도달한다 할 때 이렇게 쓰죠? 도달한다. 통달할 때도 되겠지만, 어디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예요. 통달할 자, 그 다음에 이을승, 밝을명. 뭐 여기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자가 다 어려운 글자는 없죠? 그 다음에 이미기, 모을집, 무덤분, 법전. 자, 이미 모을집, 그 다음에 법전. 자, 이 분자를 보면 우리가 분서갱유 생각나죠? 분서갱유. 그쵸? 분서갱유. 우리 진시황이 그 분서갱유 정책을 실시했죠. 무덤, 책을 다, 그 분자가 다르네요. 단자가. 이게 무덤분이고, 그 분서는 책을 태우는 거죠. 여기서 분서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이 무덤분자, 그냥 글자만 외우고 넘어갈게요. 무덤분, 그 다음에 법전. 그래서 이미 모았다. 무덤분, 법전. 그 다음에 또역, 모을치. 자, 모을집이나 모을치나 같죠? 뜻은 같아요. 모을치. 그 다음에 무리군, 꽃뿌리형.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제가 밑에를 적어 놨는데,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를 구할 때 전설시대, 선사시대죠, 선사시대. 선사는 역사적인 프리히스토리잖아,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이 선사시대 때 우리가 이제 사망, 오제 할 때 사망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는 천황, 지왕, 인왕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복희씨, 신농씨, 황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복희씨, 신농씨, 황제. 그 다음에 오제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전오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런 사망 오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중국 역사를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아마 중국 역사를 검색하시면 이 고대 선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중국어 한자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마글뚜, 볏짚고, 세북종, 글씨래. 이거는 한자의 그거 같아요. 뭐 초서가 있고 예서가 있고 뭐 다음에 해서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한자의 여섯 가지.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자 처음 배울 때 한자의 체가 뭐 여섯 개인가 있다고 그때 배웠죠. 아마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글자만 그대로 공부하면 마글뚜, 그 다음에 볏짚고, 그 다음에 세북종, 그 다음에 글씨래. 뭐 이렇게 한자만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오칠할 때는 많이 나왔죠, 우리가. 오칠, 까만 오칠할 때 오칠. 그 다음에 글서,
그 다음에 벽벽 역경. 자, 옛날에는 저기 그 일부 글자가 저기 옷으로 쓴 글자가 있대요. 책을 옛날에는 먹으러 쓴게 아니라 이 옷으로, 옷이 검은색이니까 이 검은 글자체가 검은 옷으로 그 까만 신 옷으로 쓴 글자가 그 책을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벽에 있는 경이죠. 벽벽자니까 벽에 숨겨져 있는 그 우리 분서경유 때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할때그 책을 일부 보존하기 위해서 전부 태워버리니까 그 책을 전부 벽에다가 숨겨놓고 그런 책을 그런 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벽에다가 경전을 숨겨놨다. 뭐 서경이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벽에다 숨겨놓고 그런 내용을 관한 이야기들 같아요. 벽벽자, 날경자는. 나중에 뭐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 그 역사를 공부하시면 저희 학교 다닐 때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분서경유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분서경유 책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벽 같은 데다가 책을 놓고 발로 그 벽을 펼치는데 나중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또는 개축 과정에서 그 물건들이 나와서 그거를 해석을 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걸 통으로 암기해서 나중에 그거를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훈구하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런 내용들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을부. 자, 마을부. 마을부. 아, 이렇게 안 쓰죠? 마을부. 벌릴라, 장수장, 그 다음에 서로상. 우리가 이제 장수를 말하고, 요거는 우리가 재상을 말하면 재상. 재상. 그러니까 정승. 정승. 상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자는 서로상자지만 여기서는 재승을, 재승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길로자, 길로자, 길협. 길로자, 길협, 그다음에 회화나무 괴, 그다음에 벼슬경. 회화나무가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회화나무라는 나무가 있나 봐요. 회화나무 괴, 그다음에 벼슬경. 이렇게 그냥 글자만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길협,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저기 참고로 제 이름이 법선 나승성이죠? 그러면 제 이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천자문에서. 자, 벌릴라 나왔었죠? 벌릴라. 천천히 쓰면 이렇게 쓰죠? 벌릴라. 그다음 좀 전에 이율성 나왔죠?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율성 나왔죠? 제 이름이 나승성인데 천자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름이 다 나왔네요. 해안나무개 벼슬경. 길협. 길협, 이건 협곡 때 많이 쓸까요? 이게 별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에 자주 나오는 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길협자는. 특히 또 회화나무 괴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러나 우리가 대충 이게 보통, 뭐, 밀어서 짐작을 할수 있겠죠. 벼슬경, 길로는 많이 나오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지계호, 호호가가 할때 우리가 이제 이 지포죠, 지포. 지계호라고 되는데, 지포. 그 다음에 봉알봉. 토가 두개 있는 거죠, 통. 자, 토. 토가 있고,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게 이제 봉건. 우리가, 봉건 제도 할때 이렇게 쓰죠. 봉건 제도. 봉건. 봉알봉. 봉건 제후 시대, 뭐 중세 시대 때 그런 것처럼 이 봉건, 할때 봉알봉자, 그 다음에 여덟팔자, 그 다음에 현감 고울연자, 고울연자, 고울연자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집가 줄급 일천천 군사병, 제우나라에 이제 이거는 집에다가 준 거예요. 뭘 줬냐?
1천 명의 군사를 주었다. 집을 지키라고요. 일정한 군사를 주어서 집을 지키겠다. 뭐 직급에 따라서 군사 준 수가 다르겠죠. 그다음 너풀고 각관 더할 배 수레량. 자, 높은 관을 쓰고 이언을 모시니 제후 예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너풀고 그다음에 각관 그다음에 더할 배. 자, 이거는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람 말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수레 위에 올라서 말을 모는 거죠. 그렇죠? 수레가 달리고 있는데 그 앞 말잡이들이 두 사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말을 모은다. 그래서 수레련. 그다음에 몰구. 자, 몰구는 말을 모은다 할 때 말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을 말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이동시키는 거 몰구. 그 다음에 수레바퀴 곡, 바퀴곡. 자, 여기도 차가 들어가죠. 그쵸? 수레차. 그래서 수레바퀴 곡, 이제 바퀴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떠칠진, 각근령. 획수가 틀렸겠죠? 정확히 다시 천천히 써볼까요? 천천히 쓰면, 자, 실사자, 그다가 조개패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갓끝령. 세상세자, 녹녹자. 녹녹자라는 것은 저기, 뭐죠? 녹봉 할 때 녹자에 녹봉 준다 할 때 그 녹자입니다. 녹녹자, 사치할 짓자. 자, 사람이 옆에 많이 갖고 있으면 사치하게 되죠? 많은 따짜니까. 많은 사람이 옆에 많이 갖고 있으면 사치하게 된다. 많아지게 되면 부자 부자.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개. 이 세자가, 이 십자가 세 개가 결합된 거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이 세 자가 보통 이 30년을 이야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 세 개는, 과거, 현재, 미래. 자,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죠. 이건 시간적인 개념. 자, 이거는 동서, 남북, 상하. 요거는, 방향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개 자고 하는, 요 경계 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 남북, 상하. 어떤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난다. 그래서 세 개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레거. 그 다음에 멍해가. 자, 멍해가 뭐죠? 멍해가? 멍해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예컨대 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림을 못 그려서, 소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 씌우는 게 있어요. 이게 멍해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다가 쟁기질 할 때 이렇게 끌게 하는 게 있거든요. 쟁기를 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 얹어서 이 힘을 받게 하는 거. 여기 굉장히 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사라서 여기 만져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얹어가지고 쟁기를 끌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멍해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게 멍해가. 그다음에 살찔비. 뭐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할 때 마비의 계절. 청고마비. 그렇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때 마비, 살찔비죠. 살찔비. 그 다음에 가벼울 경. 그렇죠? 반대말은 무거울증이겠죠. 그렇죠? 무거울증. 그래서 수레거, 멍해가. 멍해가, 살찔비, 가벼울 경. 세상세, 녹녹, 사치할지, 부자부. 아, 그 다음에 꾀책. 우리가 정책할 때 이렇게 썼죠. 정책.
꾀책, 정, 꾀책, 공공, 성공할 때 공짜고요. 그 다음에 무성할 무. 아까 이 무자에다가 풀이 무거져, 풀이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무토가 토를 의미해요. 무는 토를 이제 동양철학에 해서 이 토를, 큰 토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으니까 무성할 무자가 되는 것 같아요. 무성할 무. 그 다음에 열매실. 열매실은 다 아시죠? 열매실. 그 다음에 굴레륵 또는 세길륵. 굴레륵, 세길륵. 그 다음에 비석비, 돌석이 들어가겠죠? 아까 우리가 요것만 했으면 나질비였죠? 나질비. 나질비. 우리가 좀비 있어, 좀비.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좀비였는데, 어쨌든 이 앞에 돌석이 있으면 비석비가 된다. 그 다음에 세길각, 그 다음에 세길명. 세길각, 세길명. 그래서, 비를 세워서 공을 찬양한다 할 때 뭐 쓴다 할 때, 어쨌든 세길각, 세길명이다. 세길륵도 된다네. 세길륵, 비석비. 굴레륵, 세길륵. 그러니까 비석이, 비석이 다 새긴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 그게 더 강할 것 같아, 의미가. 다 했나요? 자, 그러면 6강을 한번 읽고, 또 의미 있는 글자를 한번씩 써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강은 제도문물의 정비입니다. 제도문물의 정비고,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도읍도, 도읍도, 수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도. 수도하면 이렇게 되죠. 수도. 자, 도읍도, 고으릅. 읍면 단위 할 때 그렇죠. 읍면. 그 다음에 빛날화, 여름화. 자, 화화는 큰, 중국을 의미한다. 중국의 다른 명칭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동력동, 선역서, 두위, 서울경. 등배, 매망. 자, 등 쪽에는 북망산, 얼굴면 또는 남면, 강 이름 낙. 그 다음에 뜰부, 미수위, 의거할 거, 통할경. 집궁, 큰집전, 설일반, 답답할 울 또는 빽빽할 울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울창한 할 때도 울자 저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빼먹고 갔는데 집 크기를 이야기할 때 자 이거는 궁전할 때 이렇게 쓰니까 큰 집이겠죠. 그 다음에 이 당자는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각 그 다음에 쟤는 아마 우리 성균관 그 옛날에 그 성균관 내용 뭐 무슨 죄 기숙사 이런 걸 막 쓸 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헌 우리가 이제 그 사도들이 머무는 공간을 동헌이라고 하죠. 그 집행하는 곳 업무를 보는 곳 동헌이라고 하죠. 동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누가 나왔었죠. 누 그 다음에 정, 효사정. 우리가 이제 우리 흑석동에 효사정이라고 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효를 생각하는 정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자는 물가에 있는 뭐 그런 쉼터, 정자라 이런 걸 할 때 보통 정자는 그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아서 전, 당, 합, 각, 재헌, 루, 정. 다 건축물의 이름들이다. 다랑루, 볼관, 날비, 놀랍경. 그쵸? 놀랍경. 말이 잘 놀랍니까? 여기 밑에가 말맞자가 있죠? 놀랍경. 그 다음에 그림도, 백길사, 날, 짐승, 금. 짐승수, 금수라고 했죠, 금수. 그 다음에 그림화, 채색채, 신선선, 신령령. 남력병, 집사, 곁방, 열개. 갑옷갑, 휘장장, 대답할 때, 기둥령. 베풀사, 자리연, 베풀설 자리석 붓고 비파슬 불치 생황생 오를승
뜰께 드릴랍 또는 바칠랍 썸돌페 곶갈변 구를점 의심할의 별성 오를의 오를우 오른쪽우 통할통 넓을광 안내 왼자 통달할 달 또는 도달할 달 이을승 밝을명 이미기 모을집 무덤분 법전 또역 모을치 무리군 꽃뿌리영 막을두 볏짚고 세북종 글씨래 올칠할칠 글씨서 벽벽 날경 마을부 벌릴라 장수장 서로상 길로 길협 길협 회나무 회하나무 괴 벼슬경 지게호 봉알봉 여덟팔 고울현 집가 줄급 일천천 군사병 높을고 갓관 더할배 수레련 몰구 바퀴곡 떨칠진 갓근영 세상세 농록 사치할치 부자부 수레거 명예강 아 명예가 살찔비 가벼울경 꾀책 공공 무성할무 열매실 굴레륵 또는 색일륵 비석비 색일각 색일명 자 이렇게 해서 6강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4, 5, 6강에 대해서 읽기와 쓰기의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